제자가 왔네? 제자님이 오셨네? 그 말은 이유가 있겠지, 너를 선택했을 때는. 신은 벌써 다 와있다. 제자가 왔네? 제자님이 오셨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말하면 안 아파요? 아파요. 지금 아프죠? 네.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눕힌 것 같다. 할머니 뭘 하신다. 어? 너한테 느낌 예감 안 주었느냐? 꿈으로 안 주었느냐? 근데 이렇게 신이 다 아니라는 걸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 어딜 가서 뭘 그렇게 알아보느냐? 언제가 언젠데 하다 안 되니까 벌써 작년? 어? 네. 작년부터 이렇게 내리치기 시작한다. 어깨 아프죠? 네. 이야기하니까. 내리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 메스 꺾고,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고, 네. 병원 가면 별 탈은 없고, 뭔가 실질적인 거는 엄마 때문에, 현실 어떤 뭐 집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알로 왔지만 본인의 진짜 심지 깊은 곳은 이게 진짜 사실은 툭툭 올라온다. 왜 이렇게라도 소리를 내서라도 여기에 묻고자 했던 게 신명의 어떤 마음이고 신은 벌써 다 와있다. 이놈의 제자에 왔다 해서 뭐 할 수 있나. 근데 이렇게 가자 하는 신이 맞다고. 제자 맞아. 본인 제자께 안 가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신명의 판단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이시 가정에 불사 할머니 벌써 와 있고 세존 할머니라고 해요. 삼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 우리 아들 정주환 할머니. 왜 아이가 이제는 그 이제 13살이란 말이야. 곧 15살이 된다고. 그러면은 신에서 이제 틀어주는 대로 이 사주팔자대로 간단 말이야. 여태까지는 뭐 부모의 사주로 그나마 그냥 있고 살았다 어리니까. 근데 이제는 넘어갈 때가 됐다고. 그렇다 보니까 때가 되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굴 치겠노? 본인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야. 꿈으로도 주고 몸도 아프게 했다가 때려 눕기도 했다가 사람들하고 시비사 환란도 줬다가 이 엄마하고도 말 다툼이 있게끔 했다가 집을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아니요.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게 한다. 이 불안한 감 때문에 몸도 안 좋아져서 일도 잘 못하고 되게 죄송한 일만 자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손들 지키려고 지금 왔다고. 마치 잘못하면은 누군가 하나는 치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또한 똑같고 그 막 이런 어떤 기운을 안 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한테. 근데 이렇게 신이 오기 이전에는 조상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죠? 우시 가정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다 왕래를 하다 보니까 몸은 하는데 본인이 알든 모르든 제자의 사주로 타고나다 보니까 다 본인한테 알아달라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알아달라고 손님이 찾아오듯이.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다리를 놓은 곳은 당연히 더 하겠죠. 맞지? 제일 먼저 내 조상이 먼저 오니까. 신이 오기 전에 조상도 오고 귀신도 오고 다 온단 말이죠. 그 안에서 갈래미를 잡는 거지. 그게 본인 몸을 아파 죽겠는 거야. 신명에서는 때리지. 조상은 알아달라고 하지. 여기서는 파벌이 신들이 다 지금 일어났지. 그러니까 신싸움들이 일어났다고. 여기도 타협 안 봐. 여기도 타협 안 봐. 그럼 결국엔 이래 된 건데. 이제는 이 자손도 지키자고 하니까 몸으로 계속해서 선몽을 주는 거야, 본인한테. 알아보라고. 알아보라고. 이 불사문이야 계속 와서 너한테 선몽을 준다. 나한테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업으로도 불러보자고 왔거든. 업. 제자가 아니라. 근데 이게 시일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신에서 그렇게 해보자고 온 시일이. 그래서 본인한테 탁 때리는 거야 지금. 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지킬 것이다고. 왜? 본인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것 같지 않아, 부모로서. 그렇죠. 신에서 그런 거야. 신에서 봤을 때 내 새끼도 지키려면은.
그나마 이 중에서는 제일 생각이 깊고 선택을 하는 거 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너를 선택했을 때는 제일 그래도 그나마 알아듣고 말을 인간들하고 대화할 때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된장을 똥이라 해도 뭐 때문에 저래 말했는지 알아서 인지하니까 토를 안다니까. 너가 했던 거, 못 찾아줬던 거는 개심 하나 걔도 어쩌고 있니 하고 그래야 안 아프다. 본인이 안 아프고 싶으면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제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요. 본인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신 게 불사 할머니다. 이 집에 이 시 가정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지금 이 가정을 그만한 이유가 명태만으라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같이 합친다 안 합친다 그거는 신명이 그러니까는 신명에서 하시는 거지 본인이 한다 안 하는 것도 판단을 우리는 못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당신이 이만큼 그릇이 커져서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지 꼭 굳이 그게 한 집에서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야. 그러잖아. 그래 내가 싫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지금은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엄마 아빠로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존재해줬으면 그럼요. 좋겠다. 내가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 그래도 애기한테는 아버지가 뿌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 마음 하나 보고 신은 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 하나 보고 산다 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다 싫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너도 이 아이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 둘이가 만났고 그 안에서 지금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자라는 거잖아. 그거 알아. 신에서도 그 마음 다 알아. 몰라주는 거 아니야. 계속 생각해 보시고 인연이 되는 데서 가서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그러면 돼요. 네. 끝. 이번 사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제자입니다. 신이 온 지가 조금 오래된 것 같고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황인 것 같고 부부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제대로 살지 못하고 헤어짐으로 이제 땜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지금 하루빨리 조금 더 이런 신명을 제대로 알고 어디서 이렇게 판단을 내고 자리를 잡으셔야지. 아니면은 몸이 좀 더 아플 것 같고 굉장히 조금 놀랄 일이 겪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하고 본인이 초조해 하는데 시작을 안 해보고 알아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알아보고 제대로 이 판단을 지어준다 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